얼마나 힘들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냉정한 세상 끝에서 누구한테. 네, 김창완 씨의 먼 길.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세 가족이 차량을 타고 바닷속으로 그 차량이 빠졌죠. 결과적으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했는데 결국 세 가족이 다 숨진 채 발견이 됐었죠. 이번에 또 수원에서 세 모녀가 어려운 상황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발견됐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오늘 유족 없이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공영 장례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주호영, 김영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조문했습니다. 그리고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조화도 놓였다고 합니다. 26일 내 발인할 예정인데 말이죠. 이번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다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통령도 정부도 약속했고 정치권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손길 없이 세상을 떠난 세 모녀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